eBay. I have exciting news. What is it? We have reached more than 1,000 subscribers. So we're going to Japan! 여러분, 안녕하세요. Bonjour. For those who are new to the channel, we are an international couple in our 30s and we are on our way to reach the FIRE movemen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support and for subscribing. When my husband brought up the idea to do a YouTube channel, I was more or less on board. I was pretty embarrassed to be on YouTube and to be on camera. I am very camera shy, but seeing how things are, it really motivates me to keep on going. And I'm seriously very happy with the results so far, what we are producing. So yes, I'd say that now I'm not so scared anymore, and yes, I want us to keep going.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저희가 벌써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네요.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거는 일단 한 올 여름쯤에 생각을 해서 뭐 일본 여행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고 내년쯤에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좋은 거겠죠? 일단은 저희 목표를 일단 달성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일단 뭐 와이프한테도 뭐 좋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런치 카페를 갈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4시가 다 돼가요. 왜 브런치 카페를 이 시간에 가냐? 사실 이 카페가 제가 아는 동생이랑 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페가 요즘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최대한 방해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려고 가는 중입니다. 일단 그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한 명은 동생이고 한 명은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제 동생놈은 캐나다 통계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한국도 그러겠지만 공무원이 되게 안정적인 직장 이잖아요. 캐나다도 엄청 안정적이거든요. 일단 뭐 연봉도 무조건 5천에서 6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뭐 받았던 월급의 한 70%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걱정할 게 없었죠. 그냥 그대로 그 친구는 그렇게 살면은 뭐 안정적으로 이제 은퇴도 보장이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친구는 통계청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하면은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실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서 이제 카페를 열고 통계청은 이제 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켜보았을 때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갑내기 친구는 미슐랭 3스타 셰프였어요. 그리고 뭐 현재도 셰프지만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그 동생이랑 이제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뭐 메뉴 개발, 뭐 메뉴 봐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친구는 제가 한참 야구 좋아하고 많이 할 때 저희 선생님이었죠. 예.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이제 야구 엘리트 그러니까 이제 선출인 거죠.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셰프가 되고 셰프에서도 이제 달하는 위치까지 이제 되게 된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미슐랭 3스타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만큼 이제 제 주변에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열심히도 살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봤는데 요즘 2030 세대 중에 단순하게 그냥 쉬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246만 명이 이제 쉬는 인구의 통계인데 그 중에서 30%가 이제 203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봤을 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죠. 근데 인생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2030 중에 쉬는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일을 평생 하기 싫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일을 하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본다면 뭔가 좀 느낀 점도 좀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좀 동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What did you order, Vivi? It's caramel latte. I really like the cup. Hello. This is so pretty. Let's try this. Mm. Oh yes, it's pretty good. Yes, it is. Oh, c'est bon. Mm, the soup is good. Yeah. Mm. So, about Japan trip, baby. Yes. What is your thought? My thought? It's gonna be a lot of stuff to plan because it's not like when we go to Korea. It's very easy because we have you. You know the culture, you know the language, you know how to go around. But now we're going to a place that is totally foreign for both of us. So the challenge will for sure be the language. Well, have you thought about like certain city to go? Oh, but for sure we have to go to Tokyo. Because everybody goes to Tokyo when they go to Japan. But except Tokyo, do you know where your aunt lives? I think it's called Narita. Ah, Narita. Niigata, Narita. Yeah, either one of them. 그래서 이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이모는 일본에 살아요. 그리고 일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에서 최초로 국제 커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국제 커플이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제가 언급했던 친구랑 동생들도 다 국제 커플이에요. 한 명은 미국 사람이 여자친구고, 그리고 그 동생 놈은 중국인이랑 연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생 놈의 동생은 이제 또 베트남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국제 커플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사는 동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남잔데, 이제 캐나다 사람이랑 결혼한 친구, 네, 걔네도 다 결혼한 커플이어서, 제 주변에 국제 커플이 이미 한 4명, 한 다섯 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Oh, well, you know what, baby? As we have like certain numbers of subscribers now, like we can ask them to see like which is the best place to like visit. Or... Of course. So we have a question for you guys. For those who have been Japan before, or if yourself Japanese, what do you recommend us to go visit? Like which city? Because of course everybody knows about Tokyo. I think you should also mention like what's your interest. I love history, I love fashion, but for fashion I know that it's gonna be Tokyo. But except Tokyo, like except like the big shopping, for sure I wanna try outdoor bath. Ah, onchan. I have to try that. Staying in a traditional inn. Yeah, speaking of Japan, there was one comment saying it's not a good timing to visit Japan right now. So I did some research and apparently on New Year's, there was like a quite decent size of earthquake happened in Japan. So a lot of people died. We didn't know about that. Yeah, well, we don't have a specific time when to go. But this is very unfortunate to hear about that. So I should contact my aunt if she's doing all right. Yeah, for sure. Absolutely. When the situation gets better, of course we're gonna have to plan things out for Japan trip because that was my promise to you. For sure. So one option is Tokyo, second where my aunt lives. Yeah, that's gonna be the priority. Yeah, priority. Absolutely. If there is a festival going on, because I know Japan there's a lot of festivals, they call them the Matsuri, food, boots, and you have some people, not everybody, but some people decide to wear yukata. It's embarrassing to say, but for sure I wanna wear yukata. Because when I was in Korea, I really enjoyed wearing the hanbok, visiting different traditional locations, Gyeongbokgung, right? Yeah, the Gyeongbokgung Palace. So for sure I want to do the same thing in Japan. I'm pretty sure like the audience, they're gonna know way better than us. I've had an interest for Japan from a long, long time. Even before meeting Han, I always wanted to travel to Japan. Of course, at that time, Korea was not as much known as now. It was before the Hallyu. So of course, my knowledge is very limited, but I'm so, so glad that I went to Korea. It was such a wonderful experience. I have a very nice family-in-law. To the point I basically just called them my Korean relatives at this poin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go to Japan as well. Because these days I'm very interested in Japanese fashion. You used to love Korean fashion, but not anymore. Traitor. Ah, don't say it's
You love Japanese fashion as well. So please, if you have any places to recommend to us, we'd be very happy to hear about it. We're open to a lot of things. Yeah, it's going to be my first trip to Japan, so I'm super excited. And it's basically a long time dream of mine. Little teenager Vanessa would be so happy. So hello to my past self. Dream comes true. Yes, they do. You just have to be patient. After Japan, other interest, I would love to visit Scotland. Scotland? Scotland, yes. I think that's gonna be our plan for once we get MK subscribers. Scotland? Hey, you love golf, so that's the country where golf was born, if I recall correctly. And whiskey. You know, because I've wore a hanbok and I will wear, most likely wear a yukata, I want to see you wear a kilt. Kilt? Mm-hmm. The skirt. Yeah. Oh man. Of course. When I did my ancestry trip, according to it, let's assume there's no mistake. There might be some. I could be a descendant of some Scottish folks as well. And Clan Hamilton. So you could wear the Clan Hamilton colors. Just to give you all a little idea, we just came back from Quebec City. From our long vacation, we're back to work, to the daily life. Back to work. Yep. So, if anybody's curious, we are living in Ottawa area. So, once again,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subscribing and giving us a lot of love and support. You guys made my dream come true, my long time dream. And it's hard to believe, actually. But my husband is finally wanting to go come with me. We promise that we will get some good footage from our trip. And do some interesting stuff. Of course, gonna do it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we receive. I guess it will be time to take out my university Japanese book again and review. Thanks for watching again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밤새 눈이 엄청 많이 왔네요. 이제 캐나다도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눈이 한번 오게 되면 눈과의 전쟁입니다. 또 저번 영상부터 쿠키 영상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는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쿠키 영상부터는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댓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댓글 중 하나가 이제 캐나다의 나는 자연이다 즐겁게 봅니다. 실제로 저는 되게 자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미래 일이긴 한데 그것도 한번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댓글이 크크 카 가족 맞네요 하하 노래로 알 수 있네요. 네, 실제로 저희 캐나다 가족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 개성들도 다 특별하고 개성들도 다 있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가족들 영상들을 종종 올릴 건데 뭐 기회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오타와 살고 있고 캐나다 가족들은 퀘벡시티에 살아요.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 영상들도 한번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이 이제 뭐 인생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 인생과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요즘 뭐 책을 읽었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렸던 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매 순간, 매 시간, 매분, 매 초 이게 이제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사람들은 또 과거에 얽매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평생 숙제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고 공부를 이제 시작한 뭐 새내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시청자들 연령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인생 선배잖아요. 그래서 분명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제 뭔가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저도 뭔가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배운다는 거에서는 이제 나이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후배님들 포함 뭐 선배님들 포함 그리고 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끼리도 댓글을 읽으면서 소통을 하면은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채널이 성장을 잘해서 뭐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고 서로서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재밌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나 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